어머, 큰일 났어. 내가 우리 둘이 있을 땐 편하게 부르랬잖아. 아니 여보, 리아가, 리아가 선생님이 되었대. 뭐?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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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부끄럽게 왜들 그래? 형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전국구 조직연합회에 알려서 일단 한번 쫙 소문내고, 우리 흑장미파 김리아 형님이 선생님이 되었다! 이 대문짝만하게 딱 걸어놓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들, 이거 형님한테 까불면 안 된다고 명심하게끔 이 바닥에서만 쫙 내버리겠습니다! 만약에 형님 건드리는 놈 있으면은 싹 잡아가 조용한 숲속에 땅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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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서 다 묻어버리겠습니다. 예, 땡치라. 예? 일로 와봐. 예 형님. 우리 땡치니 개구도 잘한다, 그치? 이제부터 나는 평범한 교사가 될 거니까 신경쓰면 내 손에 죽는다. 명심해. 니는 학교 근처도 얼씬도 하지 마라. 오, 알겠습니다, 형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리아야, 왔니? 네. 오빠, 오빠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게 사실이야? 이럴 수가! 오빠가 선생님이라고? 더러워! 머리도 나쁘고 쪽하면 성질하던 오빠가? 진짜 완전 변태 같아! 리아야, 아빠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흑장미파에 드디어 공무원이 생기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긴요. 교생 선생님일 뿐인걸. 리아야, 엄마는 너무 신경쓰지 마. 흑장미파 조직원으로서 네가 공무원이 됐다는 게 못마땅하신 거야. 엄마가 원래 고지식하시지 않니? 네, 저도 잘 알죠. 그래 리아야, 이제 흑장미파는 깔끔하게 있고 평범하게 아주 평범한 교사가 돼버렴. 절대 승질 부리면 안 돼. 교양 있게 하란 말이야.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라니. 그래, 우리 아들 내일 첫 출근인데 빨리 들어가서 시렴. 네. 내가 선생님이라니. 내가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 선생님한테 할 말이라도 있니? 선생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내가 선생님. 아우. 오빠, 어제 빌려간 야구방망이 어딨어? 역시 오빠가 선생님이라니. 진짜 개리기보다 보고 불쾌한 거 있지. 첫 출근부터 지각이잖아! 오! 택시! 택시! 택시 여기요, 여기! 오!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이거 곤란한데. 지름길로 가야겠다. 지각이다, 지각! 빨리 가야 돼! 형씨! 에이,
곰처럼 생겨가지고 확. 뭐가 그렇게 급해? 여기 지나가면 통영 돼야지. 통영역. 어이씨, 너 비켜. 5초씩 테니까. 뭐래? 5, 4. 아, 미안한데 내가 급해서 이거 좀 빌린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우, 지각이다. 빨리 가야겠어. 우리 귀여운 학생들 기다려라. 선생님이 간다. 아이, 너무 늦었나? 아이, 그 문이 닫혀있구만. 아, 지각하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담을 넘었더니. 힘들어라. 야, 돈 뭐 왔냐고. 내가 진짜 사야 한다고 했잖아. 꼭 모아올게. 진짜 미안해. 눈도 탄츠코몬 같은 게? 진짜? 무슨 일이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번에 새로 오신 김리아 교생 선생님이신가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시간 맞춰 오셨군요. 이번에 제가 2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인데 아마 저를 도와주시면서 교생 선생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비록 교생 선생님이지만 저와 같은 교사라고 생각하니 신념을 가지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 리아야. 이제 흑정 2파는 깔끔하게 있고 평범하게 아주 평범한 교사가 돼버려. 절대 승질 부리면 안 돼. 교양 있게 하란 말이야. 그래, 승질내지 말고 엣지 있게, 최대한 교양 있게. 그러면 저 이반 애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여기가 저희 교실입니다. 네. 이게 대체 뭐야? 자, 얘들아, 여기 새로운 교생 선생님이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화이팅. 선생님. 얘들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리아입니다. 이번 주부터 교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기쁩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아무도 듣고 있지 않고 있잖아. 진짜 열받네. 아니야, 참아야 돼. 학생들을 때릴 순 없잖아. 리아야, 너 평범한 교사가 되길 결심했잖아. 얘들아, 조용해봐. 이번에 교생 선생님 새로 왔나 본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 이번에 교생을 맡게 된 김리아라고 해. 어마해. 우리는 수업 같은 거 안 되라니까 적당해라. 월급 타고 가라. 선생님 표정 봐. 한 대 때리겠다. 선생님, 그러면 제 얼굴에 시원하게 한번 날리세요. 어차피 못 날릴 거잖아. 교사 잘리고 싶어? 야, 너 적당히 해. 아, 그리고 쌤, 얘 아빠가 교생 선생님이에요. 한번 날려보세요. 에이, 해봤자 쫄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 참자. 참아, 참는 거야.
자, 93페이지 남준 피스 데스가 젊었을 때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여 미래도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 선생님, 여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배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차피 내가 금수저인데 뭐 공부 안 해도 와타시 미래는 화창하다구요. 야, 빵돌, 방금 웃었냐? 아니 나 안 웃었어. 야, 너도 그러면 한번 교생한테 한마디 해봐. 어? 쟨 그때 담 넘다가 보내잖아. 한마디 해봐라! 저 교생한테! 장난이다지! 빵도 챙겼기를 장난친 거다지! 아, 웃어! 웃어! 얘들아, 종 쳤다. 수업 끝. 아이고, 많이 힘들죠. 하필 교생 실습으로 왜 우리 학교를 와가지군. 우리 학교가 동네에서 좀 유명해요. 꼴통 학교라고. 애들이 답도 없는 극성이야. 에이, 다른 교생 선생님은 다 도망가가지고.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교생인데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세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여기 20년 근무한 사람도 못 바꿨어. 어쨌든 난 수업 있어서 가볼랍니다. 수고하시오. 애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 리아야. 선생으로서 첫 출근을 해보니까 어떠니?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우리 흑장미파 가족들을 모두 풀어서 오? 애들이 모두 너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겠어. 어머니! 그건 아니죠. 평생 조폭 가족들에게만 둘러싸여서 조폭만 되는 그런 미래만 그리던 네가 선생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 너한테도 애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겠지만 애들한테도 너를 만나는 건 처음일 테니 서로가 서투른 건 당연한 거란다. 비록 애들이 지금은 말을 잘 듣지도 않을 거고 귀를 닫고 있겠지만 대신 너는 마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니?